남편 서세원 씨와 폭행에 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정희 씨가 어제 오후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서정희 씨.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폭행 사실이 있었나요? 이혼소송 하실 거예요? 방송인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서정희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현장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본 한 가게 직원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된 서세원 서정희 부부.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의 때아닌 폭행설에 많은 이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서정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서세원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파경 위기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서정희는 왜 법의 도움을 받아 서세원의 접근을 막으려는 것일까?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그녀의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서정희 씨 사건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변호사님이랑 통화 좀 가능할까요? 아, 예,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지금 회의가 언제 끝나실지 끝나시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세원의 폭행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병원 입원설, 집거설 등 여러 가지 소문에 휩싸였던 서정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서울 청담동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지인과 함께 안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서정희 씨가 여기 투숙 중이라고 해서 취직하시는 아침에 나가시는 여자하고 지금 지난 18일에는 일부 기자들에게 지금은 경황이 없어 힘들지만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향후 행보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서정희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나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서정희를 직접 만나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한 취재진. 서정희가 지난 22일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딸 서동주 씨와 친정 식구들이 머물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였는데요. 오전부터 이어진 기다림 끝에 오후 2시 50분경 출국장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서정희를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트 무늬가 들어간 흰색 원피스에 반스타킹을 신어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서정희. 검은색 머리와 대조되는 흰 피부는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는데요. 출국에 앞서 짐을 정리하며 비행기 티켓을 꺼냈고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정희 씨 어디 가시는지? 서정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하더니 모자와 선글라스로 황급히 얼굴을 가렸는데요. 폭행 사건에서 입장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이 와중에 어디 가시는 거세요? 혹시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폭행 사실이 있었나요? 어떤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서정희.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폭행 사실 맞나요? CCTV 영상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서세원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질문에도 서세원 씨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이혼 소송 하실 거예요? 입을 굳게 다물고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측은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세원의 혐의는 서정희를 밀쳐 다치게 한 상해 혐의입니다. 사건이 이미 저기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는 거 특별히 아실 게 없으신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검찰 송치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속에 미국으로 출국한 서정희. 사건을 매듭짓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백이라는 옛말처럼 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갈등의 고리를 끊고
다시 행복한 때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